태양업 신부는 1841년 말 마카오에서 스승 신부들과 작별을 하면서 쓴 글에서 이 모든 쓰라림을 하느님을 위해 참습니다 라며 극도의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굳은 인내와 용기가 굳게 믿고 의지했던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인내가 결국 희망을 낳는다 라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과 같이 인내의 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1849년 5월 12일자 편지에서 자신의 고통을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받아들이며 이렇게 썼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하게 크나큰 고난을 참아 받은 다음에야 열매를 맺도록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라고 적었다.